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8월 31일 새벽 1시입니다. 여름의 마지막 날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어제 사형 집행 가능성을 열어두는 아주 주목할 만한 발언을 했습니다. 사형을 형벌로 유지하는 이상 법 집행 시설을 적정하게 관리 유지하는 것은 법무부의 업무다. 지난주에 시설을 점검하고 사형 확정자들의 수형 행태를 조사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한 장관은 어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 참석하기 전에 취재진과 만나서 지난 25년간 사형이 집행되지 않았지만은 지난 어떤 정부도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다고 명시적으로 입장을 밝힌 적이 없다 라고 했습니다. 한국에서 마지막으로 사형이 집행된 것은 김영삼 정부 시절인데 1997년 12월 사형수 23명에 대한 집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김대중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본인이 한때 사형 선고를 받은 것의 어떤 영향인지는 모르지만 아무런 공론 없이 이 중대한 문제에 대해서 토론 한번 없이 지금까지 역대 법무장관이 사형 집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동훈 법무장관은 기자들이 그렇다면 사형 집행을 고려하는 것이냐라고 물은 데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이 이전과 달라진 바는 없다. 대한민국은 사형제도가 법에 명시되어 있고, 정부도 사형제 존치를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그 시설을 유지하고 사형 확정자들의 행태를 국민들이 납득하게 유지하는 것도 법무부의 일이다. 오랫동안 사형 집행을 하지 않다가 보니까 법 집행 시설이 폐허처럼 방치되어 왔고, 특정 수형자들이 교도관을 폭행하는 등 수형 행태가 문란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고 했습니다. 그는 사형 집행 여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는 주권적 결정이다. 외교적 문제도 고려할 부분은 있다. 사형의 형사 정책적 기능이나 국민의 법 감정, 국내외 상황을 잘 고려해서 정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상당히 사형 집행에 무게를 두고 있는 발언입니다. 여당 내에서는 흉악범에 대한 사형을 집행할 필요가 있다는 기류가 강하다고 합니다. 여권의 한 고위 관계자는 사형 집행을 검토하는 단계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당은 그렇다고 야당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반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제 예결특위에서 후쿠시마 처리수 방류라든지 새만금 잼버리 책임론 등에 대해서는 야당이 정부를 맹렬하게 공격을 했는데 사형 집행 문제에 대해서는 질의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 향 관계자는 흉악 범죄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강한데 굳이 사형제에 반대한다는 이야기를 먼저 꺼낼 필요는 없다고 했습니다. 기류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계속 묻지마 칼부림식의 이런 흉악 범죄가 이어지고 하니까 우선 국민들 의70% 이상이 지금 사형 집행을 원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형법에는 사형 제도가 있고 사형이 확정되면은 법무부 장관은 일정 기간 내에 반드시 사형을 집행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대중 대통령의 개인 취향에 의해서 지금까지 사형 집행이 되지 않고 59명의 사형수가 지금 생존해 있습니다. 이 59명이 죽인 주로 부녀자입니다. 부녀자 노인 힘없는 사람을 주로 공격을 하는데 59명이 죽인 사람은 아마 200명에 육박할 겁니다. 20명 죽인 유영철 뭐, 10명 죽이고, 9명 죽인, 이런 자들이 아직 살아있고, 아까 한동훈 장관이 중요한 지적을 했는데, 그 중에 몇몇은 아주
왕노릇을 한답니다. 행패를 부린답니다. 그래서 이게 법을 우롱하는 겁니다. 사형 제도가 있고 사형 선고도 나오는데 법무부 장관이, 역대 법무부 장관이 사형 집행을 하지 않음으로써 이게 법도 우습게 되고 판사도 우습게 되고 그런 사이에 흉악범죄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살인자에게는 사형을, 이것은 국가의 존립 조건입니다. 살인자를 죽여야 한다는 것은 국가의 특권이기도 합니다. 국가만이 가지고 있는 권리입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 말대로 이건 주권사항입니다. 흔히 말 좋아하는 사람들이 유럽에서는 사형제도가 없어졌다 하지만은, 아니 유럽에서는 사형제도가 없어졌지만은 미국에서 없어졌어요. 중국에서 없어졌어요. 몇 달 전에 한국인이 희로뽕을 소지하고 있었다고 해가지고 사형돼 버렸습니다. 우리 정부가 중국 정부에 항의하지 않았어요? 일본도 사형 제도가 있습니다. 사형 집행을 합니다. 그런데 한국이 사형 집행하면은 이게 무슨 뭐 야만 국가쯤 됩니까? 그 나라의 필요성에 따라서 합니다. 더구나 한국은 다른 나라와 달라요. 반역죄가 있습니다. 여적죄는 적과 손잡고 대한민국에 도전하는 자에게는 사형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살인범에게만 사형 집행을 하는 게 아니라 반역자에게도 사형 집행을 해야 되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였어요. 미국은 1950년대에 원자폭탄 기밀을 소련에 넘긴 로젠버그 부부를 사형 집행해 버렸습니다. 살인을 저질러지도 않았는데도 사형 집행해 버렸습니다. 반역죄로. 냉전 시대였습니다. 지금 한국은 아직도 냉전이 끝나지 않았어요. 따라서 한국의 잠재적 반역자에게도 사형 집행을 한다는 국가 의지를 보여야 반역죄를 안 하게 될 것 아닙니까? 내가 반역을 해도 나는 절대로 사형 집행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반역할 자가 많이 나타날지 않을까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59명이 죽인 200명의 가족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족, 친족만 해도 아마 1000명이 이를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 마음 편하게 살고 있겠습니까? 그 사람들의 인권은 중요하지 않습니까? 살인자의 인권만 중요합니까? 그 사람들에게 평안을 주기 위해서는 살인자를 사형 집행해야 합니다. 한동훈 장관의 이 주목할 만한 행동은 국가기강, 법치의 권위를 살리는 데도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